수화의 김책을 풀어주는 쌤, 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 3차시. 가게 크기는 얼마일까요? 수화의 김책 22쪽에서 23쪽입니다. 1번 문제, 각도를 구해보세요. 자, 위에 각도기가 올라가 있네요. 자, 여기 0점에 맞춰놓고, 자, 각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180에서 줄어가지고 100도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90의 눈금에 맞췄네요. 그래서 이거는 몇 도입니까? 네, 90도입니다. 각도는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커질 때 여기에서 0부터 0도, 일직선은 0도죠. 0도부터 시작해서 자, 10, 40, 30, 40, 60, 그 다음에 이렇게 90. 이렇게 각도는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몇 도일까요? 자, 눈금을 보고 읽습니다. 몇 도일까요? 0, 10, 20, 30, 40. 여기 눈금에 맞췄네요. 자, 그래서 몇 도? 예, 4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도일까요? 0점에 맞췄죠? 네. 0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서, 네, 13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도일까요? 선생님, 아까 쟀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0 해서 170도입니까? 170도냐? 아니에요. 어떻게 재야 됩니까? 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재는 겁니다. 0도, 이렇게 또 올라와서, 또 10도, 20도, 이렇게 해서 40도,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게에 이루는 선분으로 숫자를 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도, 170도, 그 다음에, 175도? 아니에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0도, 5도, 10도, 15도. 자, 근데 선생님 왜 15도예요? 여기 눈금이 하나, 두개 있죠. 자, 여기가 10도예요. 0에서, 그 다음에 얼마로 가야 됩니까? 두 개로 나누니까 10. 아, 10에서 0 사이에 두 개로 나누니까 5. 5, 10, 15, 20. 여기에 25, 30, 35, 40. 45, 50.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15도가 되겠습니다.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봐라. 자, 그러면 각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잽니까? 아니에요. 각각각 이루는 선분이 한 선에 닿아야 돼요. 자, 이 선에는 각을 이루는 선분이 하나가 닿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각도기를 이렇게 재어보고, 이 꼭지점에 여기 0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0점 한번 맞춰보겠어요. 이렇게 맞추면서, 자, 0도라고 써있는 선과 이 선분을 이렇게 맞췄어요. 자, 이렇게 맞추고 나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럼 각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재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선 0부터 10, 20, 30, 40에서 몇 도? 네, 1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60도가 되고요. 자, 다음에 이건 각도를 어떻게 재냐? 일단 선분 하나를 맞춰야 된다고 했죠. 자, 꼭지점에 0도를 맞추고요. 그 다음, 요렇게 선분을 0도선에 맞춰서 나오는 각. 자, 요 가운데죠? 60과 70의 사이. 정확히 반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65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점에 0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0도 선을 선불 하나에 맞춰서 읽겠습니다. 자, 이것도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30과 40의 가운데. 그래서 몇 도가 되겠습니까? 3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익힘책 23쪽입니다. 각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도형의 각도를 재어보자. 자, 각도기를 꺼내보세요. 꺼내놓고, 자, 꼭지점에 0점을 맞추고, 이렇게 재보면, 자, 0도에서 몇 도까지 갑니까? 네, 60도까지 가네요. 여기는 60도고, 다음, 또 여기 0점을 맞추고, 0도선에 또 선불 하나 맞추고, 그대로, 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몇 도가 나오냐? 이렇게 0도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아, 요 선에 맞췄네요. 네, 여기는 몇 도입니까? 120도가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120도. 다음, 여기 각은 어떻게 맞추냐? 저기 꼭지점 맞추고요. 이렇게, 0도에 이렇게 맞추면, 한 선분을 0도선에 맞추면, 몇 도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몇 도? 네, 30도가 나오네요. 그쵸? 0도부터 10, 20, 30. 30도. 다음에, 이렇게 맞췄을 때몇 도가 나옵니까? 이렇게 재야겠죠? 그래서, 0에서, 아, 여기 만났네? 그렇죠. 여기는 150도가 되겠어요.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꼭지점에 0점을 맞추고, 자, 이렇게 각도기를 올렸을 때 만나는 선이 어디냐? 120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각도기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각도를 재어보자. 아, 여기 미끄럼틀이 나왔네요. 미끄럼틀은 대체 몇 도냐 물어보는 거죠? 자, 각도기 대고 0점에 맞추고 0도선에 맞춘 다음에 읽으면 네, 30도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몸이 불편하신 또 우리 할머니 분을 아주 착한 어린이가 밀어주고 있어요, 휠체어를. 여기는 경사면은 대체 몇 도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맞췄으면 몇 도가 나옵니까? 아하, 여기가 0도선, 10도선인데 가운데네요. 자, 여기는 5도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각도가 낮은데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5도인데도 이렇게 휠체어를 끄는데 힘이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사진,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낮게 낮은 각도의 경사진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에듀싱크탱크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